안녕하세요. 건강해지는 발효 요정입니다. 오늘은 간식이나 안주로 언제나 인기 만점인 수제 육포 만들어 볼게요. 특히 캠핑에서도 빠지면 서운한 육포는 캠핑 필수템이죠. 이제 색소나 합성 감미료 없이 더 건강하게 즐겨 보기로 해요. 지금 시작할게요.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1kg, 맥주 1.5캔, 진간장, 맛간장 10큰술, 설탕 3큰술, 꿀 4큰술, 후춧가루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준비했어요. 먼저 소고기부터 손질해 볼게요. 소고기 우둔살이나 홍두깨살은 한우로 0.5 내지 0.8cm 정도 포 크기로 준비합니다. 정육점에 가서 육포용으로 포를 떼달라고 하면 되고요. 우둔살이나 홍두깨살은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아 육포 만들기에 적합해요. 준비한 소고기에 힘줄 부분이 있으면 끊어주거나 제거해 줍니다. 소고기는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 맥주에 담가 주세요. 맥주는 고기의 잡내를 제거해주고 핏물 빼는데 좋아요. 이왕이면 한우로 하시는 게 좋지만 수입산이라면 청주에 조물조물해서 준비해 줍니다. 맥주에 담가두었던 고기를 물이 빠지게 채반에 건져주세요. 키친타올이나 면보로 고기를 감싸 물을 빼줘도 되는데 저는 5시간 동안 물이 빠지게 꼭꼭 눌러두었어요. 고기를 꾹꾹 눌러 나머지 수분까지 빼줍니다. 육포의 맛을 내줄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고 잘 섞어줍니다. 간장은 넘칠 정도로 10큰술 정도 넣어주는데 지난 영상의 맛간장으로 하면 풍미가 더 좋아져요. 설탕이 다 녹을 수 있게 충분히 저어주세요. 수분을 쫙 빼준 소고기를 준비한 양념에 버무려 줍니다. 양념이 남아돌지 않고 고기에 모두 배어들 때까지 살짝살짝 치대 주세요. 고기의 길대로 채반에 펼쳐줍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햇살 아래 벌레가 날아들지 않게 마무리하여 말려줍니다. 가정용 식품 건조기가 있으시면 50도에서 6시간 정도 건조해줍니다. 준비한 고기가 두꺼우면 8시간 정도 건조해줍니다. 이 홈메이드 육포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살짝 구워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시중의 육포처럼 가전 양념이나 여러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 담백하고 고소하면서 깔끔한 맛이 나요. 아마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쉬운데 미리 겁내고 못했구나 하실 거예요.
반쯤 말랐다고 스스로 뒤집지 않으니 손수 뒤집어 주세요. 고온에서 빠르게 익힌 육포는 질겨지니까 천천히 천천히 건조해 주세요. 먹음직스럽게 잘 말려진 육포는 냉동 보관해 줍니다. 하지만 현실의 육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냉동실에 들어갈 육포는 없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메이드 육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사랑의 댓글은 더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만나요. 바잉바잉.